안녕하세요, 형님들. 제가 이번에 제 치킨 모자를 옛날에 사놓고 방치해 썼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치킨을 먹으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치킨 같나요? 인간 치킨이 되고 싶었어요. 네. 이번에 60개 치킨에서 광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 치킨 광고 진짜 너무, 너무 받고 싶었어요. 왜냐면 치킨을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치킨 너무 받고 싶었는데. 진정하고, 네, 60개 치킨에서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원래 간지치킨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간지치킨이랑 이게 더 매운 고추치킨. 이게 포테이토 치즈스틱?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새로 나왔다고 해요. 그 포테이토가 묻혀져 있는데 치즈스틱이래요. 네, 이거 새로 나온 신메뉴고요. 그리고 60개 치킨 떡볶이도 한번 궁금해서 떡볶이도 한번, 네,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안 찍어보고. 겉에가 되게 쫄깃쫄깃한데, 생각보다? 보이시나요? 되게 쫄깃쫄깃해요. 맛있다, 이거. 그 못난이 감자 핫도그 그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더 매운 고추치킨 이거는 뭐지? 그 60개 치킨에서 이 코카콘이랑 같이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셨던 방법이거든요. 치먹 스파이시 이거를 그럼 일단 부셔봐야겠죠? 색깔이 기존 고추치킨보다 확실히 색깔이 진하거든요. 그쵸? 생긴 향기가 살짝 그 아, 뭐또 어디서 맡아 붙이고 깐풍기 느낌? 매콤하다. 기존 고추치킨보다 더좀더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딱 청양고추 그 매콤한 맛이 확 느껴져요. 기존 그 진짜 그것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봉이 보니까 또봉 하나만 더. 매콤하다. 물렁뼈 너무 좋아. 와, 진짜 첫 끝이 계속 매콤해요. 매푸시면 부드러운 타입은 아니지만 매운 거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가루를 냈어요. 한번 얘를 여기 넣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한번 얼려 먹을게요. 더 맵다. 오, 더 맵네? 근데 뭔가 잘 어울린다. 솔직히 제가 그 이거 뿌려 드세요. 한번 뿌려 드셔보세요 했을 때 살짝 치킨에 과자를? 이런 느낌? 그래서 치킨에 과자 뿌리면 맛있을까 해서 좀 반신반의 하면서 살짝 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이 고추치킨이랑 더 매운 고추치킨이랑 딱잘 어울릴 것 같은 딱 그런 맛이에요. 맛있는데? 60개 치킨에서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에요. 간지 치킨. 저희 엄마도 저도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에요. 이렇게 보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제일 좋아요, 여기서.
말이 필요 없어요. 아, 너무 맛있다. 아, 맛있어. 제가 날개 막는 법 알려드렸죠. 이렇게 하나 발굴. 그리고 남은 살 남잖아요. 이거를 찍어 한번 볼까? 이렇게 찍어서 떡볶이 소스 찍어서. 그 다음에 유식게 치킨 떡볶이는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과연 생긴 거는 되게 좀 가장집 떡볶이 색깔이에요. 자극적이지 않고 별로 학교 앞에 파는 느낌? 뭔가 요새 자극적인 떡볶이만 많이 먹어서 그런가? 좀 생각보다 되게 덜 자극적이에요. 나 진짜 시장 떡볶이 맛이 있는데 뭔가 진해. 아, 이거 은근 매콤하네? 간지 치킨 먹으면 좀 간지나게 먹어야 되는데, 원래. 좀 수익 있게 먹어야 되나, 이렇게 먹어. 아, 이게 매콤한 거구나.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혀가 좀 매콤해요. 길다라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삭하네요. 이 감자 때문에 바삭해요. 개인적으로 이 치킨도 좀 매콤하고 고소하니까 이 조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킬 때 이렇게 시키는 거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윙봉을 되게 좋아해서 원래는 윙봉만 시키는데 깜빡하고 이렇게 한 마리 시켰네요. 돌아와. 돌아와. 아, 근데 요즘 뭐지? 누구였지? 그 가수 배우? 배우 구혜선 씨인가? 치킨 뼈까지 다 드신대요. 위험할 것 같은데. 그죠? 아, 치즈 맛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추치킨보다 이 더 매운 고추치킨이 더 맛있었고요. 이 포테이토 치즈 스틱은 한 번쯤 다 시켜서 드셔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치킨 떡볶이에서 찍어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60개 치킨 치즈볼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에 겉에 이제 그런 감자가 이렇게 있어요. 먹고 싶은 메뉴를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광고 60개 치킨에서 저를 피켓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흥님들 덕분에 또 재밌고 맛있는 이렇게 치킨 파티 타임을 즐겼어요. 요즘 코로나라서 집콕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도 되게 많이 먹는데 이렇게 밤에 다 같이 시켜가지고 꼬꼬 타임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이따가 부모님 오시면은 언니랑 같이 에어프라이 한 번 더 돌려가지고 다 같이 먹으려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이 간지치킨은 제가 얼마 전에도 시켜 먹었거든요. 엄마랑 가족들이랑 지금 고스톱 집에서 고스톱 치면서 주말에 피자랑 같이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아무튼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이게 매콤한 거? 아 이게 고추치킨 매콤. 이게 간지치킨 간지? 맛있어. 매콤한 것도 괜찮아? 응. 엄마 고추치킨 좋아하잖아. 이게 아니, 간지 엄마 간지치킨 좋아해. 이게 더 매운 고추치킨. 더 매운? 어 원래는 그냥 고추치킨인데 더 매운 게 나왔더라고 옛날에. 그래 그렇게 안 매웠는데 이게 더 맵다. 더 매워졌어. 뜨거워 조심해. 간지 하나 더 먹어야지. 뜨거울 것 같아. 너무 뜨겁지? 아니 들어왔어. 어? 오 나네. 에? 내가 그거 무슨 문제 있다고 했지? 이거 무슨 문제 있어 꾸며야 돼. 야 그거 벗어. 뭐 꾸며줄 거야. 그 꿈 그 옷 그거 너무 커. 그 단추 그거 단추 구멍이 커서 그때 나 다 단추 풀어 했었잖아. 매콤해 진짜. 진짜 매콤하다. 매콤하다. 느끼하진 않아 매콤한 게. 안 느끼해. 고추기름 맛이 좀 나. 역시 이렇게 트로트 보면서 먹어줘야 돼. 울었대잖아. 아빠 가볍지. 아빠가 가벼워서 울었대잖아. 너도 그러잖아. 넌 왜 안 울어? 안 울고 웃잖아. 네가 먹어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웃지 않아? 아빠 몇 킬로 했지? 아빠? 75. 나랑 차이 안 나잖아. 사랑이야 사랑. 아유. 엄마 식구들이 다 그런가 봐. 엄마 피 닮은 거 아니에요? 안 먹을래요. 진짜 에어프라이 돌렸어야 됐네. 왜? 아까 그렇게 했어? 아까 에어프라이 안 돌렸거든. 오빠 완전 이거 안에가 다 치즈야? 찹쌀스럽고 이렇게 치즈가 좋아. 장난 아니지? 치즈가 왜 많이 들었네? 그치? 으뜨거 뭐야 이게 늘어. 주렁깨 돼 주렁깨. 같이 먹어볼까? 같이. 아 뜨거워. 턱이 달라붙었어. 여보 빨리 와요. 자기야 빨리 와. 한다. 자네 아빠 빨리 오세요. 화상 조심해야겠어. 어서 오십시오. 진짜 너무 잘했어. 온다. 감자야 고구마야? 감자. 사내야. 야 노래만 잘 불렀으면. 그래 우리 다에 나가도 괜찮은데. 노래만 잘 불렀으면 나갔다. 그러지. 울음따님 노래 잘해요. 끼가 많은데요. 그지. 끼도 먹고 살도 먹고. 끼도 먹고 살도 먹고 말다. 옛날에 그 애인 있어요? 네. 나오면 안 되는 애인 있어요? 전국 팔도의 여인들이 다 찾아오거든요. 이상한 남자야. 그러게. 오빠. 뭐 있나 봐. 화면에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응? 뭐 재진 게 많으신가? 그런가?